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클래식.kr 크리에이터 TV를 진행하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때는 14세기 초 스위스. 당시 스위스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악명 높은 귀족들을 스위스 각 주로 보내 그곳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우리 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곳에 온 귀족은 헤르만 게슬러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온갖 폭정을 일삼고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등의 잔인무도한 짓을 하며 사람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게슬러는 마을 광장에 긴 장대를 세워 그 위에 자신의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는 사람마다 모자에 인사를 하라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이후 이곳을 지나가던 한 아빠와 아들이 모자에 인사를 하지 않자 게슬러는 이 둘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체포당한 아빠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텔이었습니다. 윌리엄 텔은 당시 활쏘기로 이름을 날리던 명사수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슬러는 윌리엄 텔에게 아주 잔인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은 아들을 80걸음 앞에 세워놓고 화살로 사과를 명중시키면 인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게슬러의 신하들조차 이 잔인한 제안을 말렸지만 오히려 윌리엄 텔은 자신있게 아들을 향해 활시위를 겨눴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머리 위 사과에 꽂혔고 윌리엄 텔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에 게슬러를 몰아내며 스위스의 독립을 이끈 영웅이 되죠. 이 익숙한 이야기는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가 쓴 희곡 윌리엄 텔의 내용입니다. 자극적인 소재의 이 희곡은 훗날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기 충분했는데요. 오늘은 이 윌리엄 텔 이야기를 멋진 오페라로 만들어낸 한 음악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와 그의 대표작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 이탈리아의 페사로에서 관악 연주자였던 아버지와 성악가 어머니 사이 태어난 작곡가입니다. 이탈리아는 오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인데요. 도니체티, 벨리니, 베르디, 푸치니 등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들은 대부분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길을 선택했고 이들이 남긴 수많은 오페라와 그 안에 담긴 아리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 부르의 명곡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보다 먼저 태어나 이탈리아 낭만파 오페라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로시니입니다. 음악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로시니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14세의 첫 오페라 테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작곡했을 정도로 작곡에 있어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죠. 이로부터 4년 후 작곡한 오페라 결혼 보증서는 나름의 성공을 거두며 짧지만 굵었던 로시니 오페라 인생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로시니는 37세가 되는 1829년까지 20년간 수많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한 해에 무려 5개의 오페라를 다작하는가 하면 24살에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작곡했죠. 무려 13일 만에 말입니다. 이 밖에도 도둑같이, 신데렐라,
탕크레디 등 로시니의 오페라는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흥행 보증 오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마블 영화들처럼 말이죠. 로시니의 오페라는 대부분 가볍고 유쾌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그의 성격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로시니는 낙천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능글맞은 말장난도 서슴없이 즐겼다는데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오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동시에 그는 엄청난 게으름쟁이이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싫어 누워서 작곡을 했고 만약 악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 주우러 가는 것이 귀찮아 새로 악보를 그렸을 정도라고 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아니 내일 모레로 미루는 성격이다 보니 작품 의뢰를 받고도 빈둥거리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그제야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시니를 고용했던 한 극장장은 참다 못해 로시니를 사무실에 가둬놓고 강제로 작곡을 시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성격을 빠른 작곡 속도로 만회했던 로시니. 결과적으로 그가 발표한 오페라는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두며 로시니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으니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며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던 로시니. 당시 로시니의 자산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몇백억에 달했을 것이랍니다. 그렇게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막대한 부를 얻은 로시니는 37세가 되던 해 오페라 윌리엄 텔을 마지막으로 발표하며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막대한 부를 얻으며 더 이상 작곡에 대한 동기가 사라졌다. 로시니 오페라와 맞는 전통적인 벨칸토 창법의 성악가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은퇴를 결심했다 등 로시니의 은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다만 그가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은퇴 선언 이후 로시니는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로시니다운 행보인데요. 은퇴 후 30여 년을 더 살며 요리에 관한 책을 집필할 정도로 음식에는 진심이었던 로시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업으로 삼았던 오페라는 단 한 편도 작곡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나요? 정말 제대로 인생을 즐겼던 로시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은 로시니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악이 바로 로시니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발표했다는 윌리엄 텔입니다. 정확히는 윌리엄 텔 서곡인데요. 이 서곡이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이 밖에 규모가 큰 곡들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오페라를 직접 관람할 때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이 바로 서곡이죠. 오페라에서 서곡은 앞으로 무대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압축해 들려주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페라보다 훨씬 짧은 길이로 오페라에 등장하는 주요 내용과 선율을 압축해 들려주니 오페라의 서곡은 간결하면서도 드라마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페라 자체보다 서곡이 더 자주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오페라 윌리엄 텔은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가 쓴 동명의 희곡에 로시니가 음악을 붙여 작곡한 오페라인데요. 로시니는 실러의 윌리엄 텔을 읽고 그 내용에 매료돼 음악으로 작곡할 것을 결심했고 얼마 후 전체 3악 5장으로 구성된 오페라 윌리엄 텔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파리 초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며 대중의 극찬을 받았죠. 즉 오페라 윌리엄 텔은 이탈리아 작곡가가 독일 희곡을 토대로 프랑스에서 작곡한 작품입니다. 윌리엄 텔이 다른 언어로도 자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발표 당시 큰 성공을 거뒀던 윌리엄 텔이지만 오늘날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4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은 물론이고 난이도 높은 아리아들이 많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성악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극중 등장하는 테너 배역은 하이 C, 즉 높은 도를 무려 30번 가까이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연주자들이 연습을 하면서 곡을 어렵게 작곡한 작곡가의 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로시니도 많은 욕을... 윌리엄 텔 서곡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 폭풍, 고요함, 스위스 군대의 행진이 그것인데요. 첼로의 독주로 시작해 고요한 스위스의 새벽을 노래하는 1부와 몰아치는 폭풍을 묘사하는 2부, 잉글리시 호른을 필두로 평화로운 목가 선율을 들려주는 3부를 지나 모두에게 익숙한 4부에 다다를 때면 마치 내가 힘차게 질주하는 스위스의 기마병이 된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곤 하죠. 곡의 후반부, 모든 오케스트라가 군인들의 행진과 민중의 환호를 묘사하며 곡은 끝이 납니다. 힘차고 경쾌한 마무리는 끝내 독립을 이뤄낸 스위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듯 하죠. 자,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있던 스위스가 독립을 이뤄내는 과정을 떠올리게 만드는 윌리엄 텔 서곡. 왠지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조아키노 로시니와 윌리엄 텔 서곡이었습니다.